네, 안녕하세요. 완벽한 퍼포먼스를 위한 미세전류 마사지기 스트릭의 대표 오광경입니다. 저희 스트릭은 단순 뭐 제품을 제조하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아니라 저희가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솔루션, 정확한 운동 방법, 치료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. 스트릭은 기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IASTM이라는 치료 도구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한 제품이고요. 기존 제품에 진동과 미세전류를 추가해서 치료 효과와 또 사용성을 올린 업그레이드한 제품입니다. 저희 제품은 작년 19년 4월 달에 킥스타터 펀딩을 통해서 총 38만 7,140달러 모금에 성공을 하였고요. 이를 통해서 제품 양산하고 또 올 1월 달에 제품 배송을 완료하였고요. 본격적으로 올해 2월부터 미국과 한국, 일본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. 사실 저는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하면서 그런 근육 통증이나 뭐 다양한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장인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오는 목 통증이나 허리 통증, 또 뭐 다리 저림이나 뭐 손목 통증 이런 다양한 통증으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어떤 초기에 아니면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에 좀 안타까움을 느꼈었고요. 그래서 계속 치료를 하면서도 이런 분들이 좀 더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많은 분들이 통증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더 심해지기 전에 저희 제품을 통해서 관리를 받으셔서 좀 더 일상생활 할 때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좀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. 네, 스트릭은 총 5개의 엣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또 여기에 전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전원을 누르게 되면 진동과 미세전류가 흐르게 되고 총 5개의 엣지는 뭐 인체 근육의 형태나 또 관절의 부위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. 먼저 이런 볼록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오목한 부분, 들어가 있는 부분 치료를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런 오목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넓은 부분, 넓은 근육을 치료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뭐 대퇴부거나 뭐 하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근육의 큰 근육들을 이용할 때 여기 이 부분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작은 부분, 굉장히 작은 부분들을 사용할 때는 이 엣지를 이용해서 굉장히 세세하게, 세심하게 치료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 이제 목이나 어깨 같은 부위를 치료를 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. 기존의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그냥 스테인레스로만 된 쇳덩어리인 제품들은 굉장히 많고요. 굉장히 많은 치료사와 또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어요. 근데 다만 여기에 또 진동과 미세전류를 넣은 건 저희가 뭐 세계 최초로 좀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. 아직은 저희 제품과 비슷한 제품은 없지만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비슷한 제품들이 출시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스트릭은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현재 뭐 LX 한국국토공사 사이클 팀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롯데 골프단, 롯데 야구단, 그 다음에 뭐 현대캐피탈 같은 것 같은 많은 프로 구단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미리 홍보를 하지 않아도 미리 연락이 와서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었고요. 그 외에 이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도 저희 제품을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도 가장 빠르게 좋은 제품이라면 가장 빠르게 먼저 써보시는 분들이 운동선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. 현재도 좀 굉장히 만족하면서 좀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히려 주변 동료들에게 막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많은 부처 선수들을 후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가 단순 제품만으로 글로벌로 진출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업 초기부터 기획했던 게 사실 교육 플랫폼과 또 앱을 통한 어떤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현재 저희가 R&D 사업을 통해서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좀 개발하고 있는데요.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치료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문제가 되는 그 스팟, 그러니까 트리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먼저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희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트리거 포인트를 정확하게 찾아주고요. 거기에 맞는 마사지 방법, 치료 방법과 또 운동 방법, 그 다음에 스트레칭 방법들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또 중요한 게 저희가 그런 치료만큼 중요한 게 사실 교육인데요. 저희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저희가 글로벌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
일단 가장 좋은 건 고급 인력을 수급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곳이라 생각이 들고요. 아무래도 이제 강남과 뭐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훌륭한 인재들을, 인재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, 이 판교 주변에 한 2,0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그런 스타트업들을 만나면서 많은 정보들을 교류를 할 수 있고, 지나가면서도 만나는 게 스타트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정보 교류가 굉장히 유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